안녕하십니까.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. 얼마 전에 아시아 음경성형학회를 다녀왔습니다. 이번에 고대구로병원에 있었는데요. 고대구로병원의 문두근 교수님이 시작하신 학회거든요. 한국에 있는 선생님들도 오시고, 동남아시아 이쪽, 혹은 인도 이쪽에서 이제들 많이 오셨었는데요. 예전하고 좀 다른 거는 이제 코로나 전에 제가 이 학회 한번 갔었거든요. 그때는 오프라인 학회만 했었고 참석자 굉장히 많았어요. 근데 이제 코로나 때 온라인 학회가 주로 많았거든요. 이제 그러고 나니까 아주 큰 학회가 아니면은 온오프라인 학회를 같이 하는 상황이었어요. 뭐 해외 연자들도 많이 오긴 했지만 강당에는 사실 자체 오프라인으로 참석한 사람은 좀 적었어요. 지난번에 비해서 훨씬 적었어요. 이번에는 저는 이제 뭐 늘상 하는 것처럼 팽창 임플란트 국소 마취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. 팽창 임플란트 자체에 대한 관심은 동남아시아에서 계속 높은 것 같아요. 인도네시아나 뭐 이쪽 지역에서 싱가포르나 이쪽 지역에서 관심이 높은데 여전히 접근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. 케이스가 제가 보니까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. 확실히 팽창 임플란트 수술 자체가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수술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질문들도 보면은 수술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아니라 정말 수술을 안 해본 사람들이 처음 보는 질문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시아 음경성형학회를 해보니까 아시아 태평양 쪽에서 강의를 할 때는 최대한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. 호주를 제외하고는. 호주는, 상당히 그래도 케이스도 많고, 뭐, 비임플랜터들이 있거든요. 근데 다른 국가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켜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. 학회들은 항상 나갈 때마다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